아시면 굉장히 힌트가 됐을 것 같은데요. 해발견 IQ. 박지를 펼쳐라. 자, 전원주 씨 2번. 고민하 씨가 2번 적으셨고, 예. 김구라 씨 1번. 김은국 씨 1번. 강수지 씨 2번. 네. 여자분들과 남자분들의 답이 좀 나뉘었는데요. 1번, 2번 예. 나눠졌습니다. 저 이제 김은국 씨부터 왜 그런 답을 쓰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저 비디오 화면을 봤잖아요. 네. 봤으니까 3세 애들은 모든 걸 다 자기 그 장난감으로 생각해서. 아까 그 저 자동차를. 웬만한 김은국 씨한테는. 네. 설명은 물어보지 마요. 자동차를 타고 다녔잖아요. 네. 그럼 김구라 씨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아니라, 그, 우리가 그, 우리 속담에도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3살 정도만 돼도 애들이 요즘 워낙 눈치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3살 정도만 돼도 뭐 장난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네. 다른 답을 적어주신 여자분들. 전원주 씨. 이 품별 얘기 약하다 그랬으니까. 아까 본 그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타려고 애를 쓴다. 예, 예, 예. 아이니까. 예. 강수지 씨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귀엽게 막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예. 예. 들어가다가 지쳐서 그냥 가면 되니까. 아, 지쳐서. 하긴 타려고 시도는 했군요. 걔도 혼자 사람인데 세상에도 예.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장난감을 가지고 온 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저희가 고민이 났거든요. 네. 네. 정답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의 IQ 정답하면 큐. 아직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3세 아이들. 과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실제 자동차와 똑같이 생긴 모형 자동차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같은 행동을 보였다. 첫 번째 아이는 똑같은 차가 또 있다며 발을 끼워 타려는 시도를 했다. 다른 남자아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앞문으로 타려다가 안 되자 옆문으로 발을 밀어서 타려고 하는데 이 여자아이는 신발까지 벗으며 엄마와 함께 모형 자동차에 타려고 시도해본다. 엄마. 엄마는 못 타. 태연이만 타는 거야. 안 되네. 엄마. 엄마는 못 타. 해발견 IQ. 3세대 아이들은 모형 자동차를 보면 모형 자동차에 타려고 한다. 네, 전원주 씨하고 강수지 씨가 마치셨습니다. 네. 아, 아이들이 네. 그 작은 차를 타려고. 너무 귀엽죠. 네. 김구라 씨, 김구라 씨가 네. 김구이? 김구라 씨가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게 장난감으로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애들은 그냥 자동차로 본 네, 거예요. 네, 아까 탔던 무조건 타려고 했죠. 네, 헷갈릴 수 있었어요. 아니, 네, 김구 씨. 틀려서가 아니라. 네. 마친 분은 기분 좋겠지만은 네. 과연 몇 명의 어린이가 또 탈라고 했냐고. 장난감까지 노는 애들은 왜 안 치고? 애들만 치면 안 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몇 명이나 몇 명을 조사해서 몇 명이 된 거. 아, 저거는 확률적으로 그건, 봤을 믿을 때. 믿을 수 없어요 나는. 그럼 사대기 여쭤볼까요? 애들이 무조건 타려고 하는데 아이들 정말 몰라서 타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김은국 씨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게. 예. 예,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소형 장난감 자동차하고 큰 거하고 구별을 잘 못해서 오는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했던 행동에 대한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연령의 아이들은 그 대뇌피질 기능이 미성숙해서 그 아까 했던 행동을 자꾸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큰 자동차와 작은 것을 동시에 주고 타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큰 것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골라서 타는 걸 보면은 이 아이들이 구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아직 그 행동 억제를 담당하고 있는 전전두엽의 그 발달이 미성숙해서 아직까지 조금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그 상징놀이 같은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슈퍼맨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슈퍼맨하고 비슷해졌으니까 아,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그 이런 요 연령대의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좀 알고 계시면 위험 요소들을 좀 미리 예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그걸 입고서는 그냥 나르는 척을 했다던가 그러면은 그것은 그냥 상징 놀이가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엄마나 나이가 더 많은 그 언니 오빠들과 많이 놀아보고 상징놀이, 상상놀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아이들일수록 인지 발달이 더 빠르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친구들 간의 뭐 관계나 이런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분이라는 것이 사실 뭐 사물이나 그런 것에도 해당이 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의도를 알아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지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놀고 있을 때도 예를 들어 상상놀이를 할 수 있으려면 저 아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연합을 해서 연결을 하면서 연합놀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또 갈등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풀어나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 관계가 더 나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냥 친구들이 막 놀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저 장난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리 읽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무도 그 아이를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요. 아까 저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실 때 들어서 저는 힌트를 얻었거든요. 네. 김은국 씨는 그때 축구 생각을 했고 조금 산만하셨나봐요, 머릿속이. 네. 되게 신기합니다. 네, 신기해요. 네, 아이들의 그 능력이라는 게, 역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발달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는 마음까지 배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이들 특히 3살, 4살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을 여시고 상호작용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앙케이트를 통해서 부모인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대박이야! 아이큐! 대한민국 부모 발견, 당신은? 대발견 IQ에서 마련한 지혜로운 부모되기 프로젝트. 아이를 알고 부모의 나를 알 수 있는 똑소리나는 양육법을 알아봅니다. 전국 부모 8강량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로서의 당신을 발견하는 오늘의 주제.